오늘은 캘리그라피 배경이나 동화책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 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을 가득 탄 물감을 밑색으로 칠해준 후에 첫 번째 랩을 자유롭게 구겨서 올려놓습니다. 두 번째는 뽁뽁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회용 수세미와 같은 질감이 거칠거칠한 물질에 물감을 묻혀서 찍어냅니다. 이번에는 물감 칠을 하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소금을 뿌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물감 위에 쌀을 톡톡 얹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 세제를 탄 물에 물감을 풀어서 빨대를 이용하여 거품을 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종이를 갖다 대서 거품을 찍어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방법이 완성되었습니다. 랩을 씌웠던 곳을 떼어내면 멋있는 보석 같은 느낌의 배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뽁뽁이로 올려놓았던 곳도 동글동글한 모양이 남아있어서 재미있는 배경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칠거칠한 수세미를 이용한 배경에도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면 훌륭한 작품이 되겠죠? 소금과 쌀을 털어내면 소금은 별이 빛나는 느낌, 그리고 쌀은 수박씨 같은 느낌을 낼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